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사 대책에 의한 추가적인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올라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디지털 타임스에 올라온 기사고요.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빌라 매입 계약이 속속 파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 주택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히자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빌라는 이렇게 거래는커녕 문의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반면에 신축 아파트는 집값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59m 제곱은 지난달 말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이사 대책 이후 17억까지 호가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매수세가 사라지고 대신 풍선 효과로 새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또 디지털 타임스의 다른 뉴스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추가적인 내용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전세금 못 준다고 통보 후 잠적, 공포의 외국인 집주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건축물에 2만 1,048건을 외국인들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규제 적용이 안 되고 투기 거래만 이제 버물듯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이제 세입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담보력 확인이 필요하고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장모 씨와 양모 씨는 재미교포 집주인인 민모 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민모 씨는 미국 코네티컷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39살인 민 씨의 딸과 같은 건물 오피스텔 5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민 씨는 세입자 장 씨와 양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 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 장 씨와 양 씨에게 부동산과 카카오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인 장 씨와 양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외국인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의 전세금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들이 전국에 사들인 건축물은 2만 1,048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18,497건과 비교해 2,551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뛰자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외국인이 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자금 조달 계획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부동산 투기가 심하다며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작년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해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작년 12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후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외국인 집주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반환 소송도 가능하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전세금 반환이 안될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한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외국인 임대인이라면 확실한 담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대 목적물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더 비쌀 때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계약 당사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로 이제 전세나 월세 임대 계약을 할 때 이런 전세금,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 전세제도 그 목돈이 들어가는 건데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특히 이렇게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더 한 번 더 조심하고 더 많이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뉴스인데요. 국민일보입니다. 임대주택연대에서 도심 공급 늘려봤자 무주택자 못 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랐는데요. 이어지는 이사 대책 비판입니다. 세입자가 살 수 없는 공급만요? 라는 이 피켓이 눈에 띄네요.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임대 2배로 주택연대가 현실성 낮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대주택연대는 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정부 재정을 투입해 도심의 고급 분양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무주택자들 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투기판을 양상할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이라며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가구의 가처분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사주택 공급 대책은요, 무게 83만 6천 호의 신규 주택을 풀고 이 가운데 70에서 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이시지만 전세가 11억, 매매 17억, 매매 20억, 26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중저소득층은 사실 언감생심이죠. 이런 매매는커녕 전세로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 기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0-80%가 분양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중상층 그리고 뭐 저소득층 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올랐는데요. 옆집이 14억, 우리 집은 15억. 부동산의 호가 올리기 경쟁입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A 아파트 한 매물이 14억에 거래되자 동일평형 매물을 보유한 집주인이 네이버 부동산에 곧바로 15억에 등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호가를 일단 높여놓고 매수 문의가 있는지 관망하겠다는 집주인이 단지별로 한두 명씩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호가 올리기 양상인데 집주인이 실제 매도 의사 없이 묻지마식으로 수억 원을 올려서 불러도 부동산 과열 상황에서 집값 상승과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에 속수무책인 셈이라는데요. 지금 부동산 플랫폼에다가 집값을 높여서 올리는 거죠. 정말로 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나는 팔지 않고 않지만 어느 정도에 팔리는지 보겠다. 그리고 막 비싸게 팔리면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올려놓는다는 거죠. 민간 모니터링 기관들도 호가가 급격하게 오른 매물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사 대책이 나왔지만 당장 풀리는 물량이 아닌데다가 매수 심리는 역대급인 상황에서 호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호가를 높여 매물을 등록, 관망하기를 반복하더라도 매도 의사가 없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되게 씁쓸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집값은 점점 더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